기도를 인도해 주신 이명희 집사님, 네, 언제든지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시고 깨어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을 처음 열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있죠. 누가 나옵니까? 네, 다리오라고 하는 왕 이름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좀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또왕 이름입니다. 왜 그런가? 지난 다니엘 5장을 연구해 본때 분명히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했죠. 근데 6장에서는 이 메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은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이 메대 왕 아스티기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꿈에 자기의 딸 만다나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 동방 전역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고 했죠. 이를 경계해서 그 만단의 딸을 메대의 아주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먼그 안산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성 그곳에 페르시아의 봉신왕인 캄비세스 1세의 이게 이제 뭐 일찍이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방 변두리 아주 조그만 그러한 곳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버렸죠. 그리고 그 카비세스 1세와 만다네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국부가 된 고레스 대왕입니다. 뭐 영어로는 키루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성경엔 고레스라 나오니까 우리가 고레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53년에 고레스는 이 조그마했던 이 나라 페르시아를 키워서 아주 강력한 강성 국가를 만든 후에 종주국인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외할아버지를 쳐들어가는 거죠. 처음 두 번은 패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싸움에서 메대의 아주 중요한 장수인 하르파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덕택에 마침내 550년에는 이 고레스는 이 수도, 이 메대의 수도 악바타나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외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요? 선대해서 저 멀리 카스피해라고 하는 남쪽 히르카니아의 지방의 장관으로 보내드리죠. 그러나 본래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의 종족은 서로 민족이 같고 두 왕가가 왕실 결혼으로 긴밀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나라 같아서 뭐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한 왕가에서 다른 왕가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이제 불과했습니다. 이 고레스는 이제 메대 사람들에게 유화 정책을 써서 이 아스게아스가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 고레스로 볼 때는 외삼촌입니다. 그 만다네의 엄마 만다네의 이제 남동생 시악사레스 2세를 즉위시켜서 메대의 상징적인 왕으로 남아 있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은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었고,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고레스 장군인 고레스 휘하의 장군이었던 고브리아스가 바벨론을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진입을 이제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 대왕은 10월 29일이나 되어서 입성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죠. 요세푸스라고. 요세푸스 이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와 메디아의 왕 다리오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아버지 나보니더스에 대하여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오와 그의 친척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켜서 바벨론의 통치를 끝냈을 때그 나이는 62세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고레스와의 그러한 친인척 관계예요. 외삼촌과 외조카 사이인데, 그때 나이가 62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세푸스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 아스트라키에스의 아들이었으며, 히랍 사람들 가운데 그는 다른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다리오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악사레스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다리오라는 말은 사실은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부를 때 다리오 이렇게 아람어로 다리오 이렇게 부르는데 다리오 1세, 2세, 3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을 당할 때는 다리오 3세가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성경에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엄마 만다네와 함께 그 외할아버지의 이 메대의 궁전에서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의 숙부인 이 시악사레스 다리오와는 아주 친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은 했지만 이 외삼촌 다리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이 아들인 이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줬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더 떠가지고 이 외삼촌의 딸, 시악사레스의 딸, 카산데나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종사촌이죠. 이종사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리오하고 고레스 사이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기도 되고 장인과 사위 사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 선물로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고레스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선물로 줬다. 그렇게 역사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고레스는 자신이 메디아를 복종시켰을지라도 메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목상 외숙부인 시악사레스 다리오를 메대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함락한 다음에도 계속 그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그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었다. 이때 나이가 62세다. 그리고 고레스 나이는 약 40세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와 이 고레스의 관계에 대한 예언의 신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왕에서 그걸 볼수 있겠어요. 선지자 왕의 보면 522쪽에 보면은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메대 사람 다리오의 조카 고레스에게 포위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오의 조카, 예, 그 고레스, 이렇게 두 왕의 관계를 잘 떠나고 있죠. 네, 뭐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9쪽으로 가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는 이전에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보좌를 취한 후에 그 정부를 재조직했다. 그래서 그 실권을 바로 다리오가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진짜 실권은 고레스였죠. 예, 조카 고레스였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실권은 이제 다리오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6쪽을 보죠. 보면은 바벨론이 함락된 지약 2년 이내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60 그때만 해도 뭐 왕이 그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지만은 아마 62세 정도 되었을 때 죽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고레스가 다시 왕 계승을 하면서 메데 페르시아고 하는 이제 그 호칭은 지나버리고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사 왕국이 완전히 형성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오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좀 풀어드렸고요. 자, 2절부터 좀 볼까요? 네, 2절부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다니엘은 참으로 어떤 환경에서나 누구에 의해서나 언제나 넘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적으로 보면은 2인자, 3인자는 될수 있어도 그의 인격과 능력은 언제나 넘버원이었어요. 뭐 왕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적으로는 1순위가 되지 않죠. 그 first number one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다니엘의 인격을 따라갈 존재가 없고 다니엘의 영적 능력을 따라갈 존재가 없었습니다.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구약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다니엘의 인물 때문에 대단합니다. 성경에 욥 다니엘, 노아가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다니엘 전입니다. 이 다니엘 이름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다니엘의 그 인품은 예로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도 다니엘은 언제든지 넘버원, 그 당시에 왕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동료 선지자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제 에스겔서 14장 20절 보면 그게 나오죠. 예, 노아, 다니엘, 욥 이런 표현에서 이제 나오죠. 심지어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원수들에게 의해서도 그 동료 총리들에 의해서도 와 인정을 받았어요. 네, 인정을 받았지만 시기도 함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6장 2절에 총리 셋을 다리오가 뒀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국 우리 성경으로는 한국어 성경으로는 그들 중에 뭐 하나다, 동등하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됐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was firs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이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다. 네. 다시 말하면 수석 총리죠. 수석 총리 역시 이제 자리가 최고의 넘버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넘버원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 성품을 성경에 표현했는데 6장 3절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마음이 민첩했다. 이 민첩했다라는 말이 뭘까? 이 민첩이 다니엘을 넘버원으로 만들었는데 예, 이 민첩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excellent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excellent spirit.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예. 일반적 지혜나 일반적 지식이나 능력으로 넘버원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아주 정말 밀접된, 예. 그 밀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첩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넘버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높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넘버 원으로 세워주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엑셀런트 스피릿, 이 민첩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느부갓네살이 인정했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 4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이 신령한 다니엘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니토크리스, 바로 다니엘 5장에서 나타난 태후도 이 다니엘을 불러라. 그 사람은 엑셀런트 스피릿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소개했죠. 자, 이러한 그 다니엘의 그 성품 가운데, 다니엘의 그 영적 능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밀한 일을 밝히는 일은 한다. 은밀한 일.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섭리들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빈틈없는 청렴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지부동한 그런 신실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에서 볼수 있고요. 또 의무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loyalty to duty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 뭐라고요? 민첩한 다니엘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특성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정국 바벨론의 총리가 새로운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의 수속 총리로 세워지는 특별한 사례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적국이어서 전투에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제 잡아먹은 나라, 예. 이제 다 포로와 노예로 만들어버릴 그런, 그러한 패전국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그 패전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그 사람을 새로운 국가로 만든 그 새로운 국가의 수속 총리로 세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임파서블한 거죠. 네. 여러분. 요셉의 그러한 버금가는 이야기. 요셉이 히브리 노예였는데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사례, 요셉의 그 사례 이후에 포로가 총리가 되는 것은 세계 역사의 유일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의 그 민첩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한국을 이제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다. 근데 한국의, 총리 대신을 일본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다니엘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토록 다니엘이 아주 민첩한 마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때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예, 뭐 젊고 패기가만 넘쳤으면 그럴만하네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가 사로잡혀온 그 온해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BC 605년이거든요. 그리고 다리오가 그 나라를 세우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 때 그때 다리오 원년이 538년입니다. 그럼 빼면 85세의 나이가 나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85세라면은 예,
인생 만년이고 고령이죠. 예. 이러한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은 이 85의 이 나이에는 예, 앞으로 진취적이고 미래를 뭐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살아온 뒷날을 쳐다보면서 예, 과거에 집착하고 예, 현실에는 비평을 하면서 예, 그냥 주위를 서성거리는 그러한 은퇴한 사람 예, 그런 사람으로 예, 존재하게 되지만 다니엘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가도 더욱더 그 인품은 고고해졌고 더 정말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예. 미래지향적이고, 예. 굉장히 낙천적이고, 활력과 의욕이 넘치고, 말씀드린 바대로, 예. 뉴스타트로 아주 건강, 예. 그러한, 가져진 그러한 노익장의 그 모습. 예. 정말 아름다운 다니엘. 이, 마침내 이러한, 예. 정말 우뚝 선이 성품은, 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 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들풀은 바람을 많이 안 타지만 예, 산등성이에 우뚝 선 나무는 예, 바람을 많이 맞게 돼 있어요. 네. 마침내 다니엘도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메대의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고소하는 틈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 6장 4절을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아, 몇 차례 엄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다니엘은 고소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뭐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행을 할때이 그러한 행정적인 그러한 미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흠 잡아가지고 이 자리를 끌어내리고 죽여야 되는데, 그 고소할 틈이 없는 거다. 예, 이거죠. 아,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의 정치적 신분에서 해결은 안 되겠다. 그러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틈을 좀 마련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틈을 좀 내보자. 이 말은 율법으로 분명히 흠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율법의 철저한 그 다니엘의 그 태도를 이용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들은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철석 같은 이 충성심은 항상 공개적이다 라는 거예요. 막 감춰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하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신앙하니까 요걸 이용하자.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두터운지 죽음이라든지 형벌을 가해도 그 자기의 신앙의 관습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 예. 요두 가지를 이용하면 분명히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뭘한 겁니까? 보니까, 예. 왕에게 나가서 그들이 요걸 이용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왕 외에는, 30일 동안, 구하지 않도록 하자. 요걸 법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자. 요 묘안을 만들게 된 건데요. 요걸 만들 때 보세요.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했다. 예, 아주 총체적인 그들이 정부 강요들이 모두 통합해 가지고 이 불법적 명령을 하나님 볼 때요. 불법적 명령을 강행시키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
일종의 오늘날 1호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 통합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모습을 여기서 보지 않나. 예. 이 잘못된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온 모든 것이 함께 통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서로 손을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합력을 해가지고, 예.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을 색출해내서 예, 죽여버리려고 한 그런 모습이 예, 다니엘 6장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왕 외에는 30일 동안 누구든지 구하지 않도록 하자. 다시 말하면 왕만의 숭배 대상을 삼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배를 방해하는 인간의 경배, 짐승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에 다시 이르러 올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한 왕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긴 했지만 또 다니엘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예, 요런 예, 기만에 속아가지고 예, 그 금령을 내리도록 반지를 빼주게 되는 거죠. 다리오나 우리 모든 사람 중심에는 자기를 높여준다고 하면 껍뻑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 숭배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예, 우리는 알게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다니엘이 이제 넘어가게 될 그런 위기에 있게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했을까 기대하시라. 내일 우리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